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의 품격, 누구 얘길까요? 대선 후보입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경선을 치르면서 비방전도 가열이 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을 보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새겨진 걸 두고 계속 공방이 이어졌죠. 맞습니다. 그 임금 왕자를 두고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사람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 왕자를 보니까 최순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웃었고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최순실을 거론하며 부적선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구성민이 친교해서 후보한테 부적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제가 보건 대로 유치하다. 아니 구성민이 대통령 보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뭐 이른바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사나 홍 의원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청와대 구판 논란을 재소환해 경쟁 상대인 윤 전 총장을 무속인에게 기대는 후보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연히 윤 전 총장으로서는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요. 오늘 작심하고 홍준표 의원을 겨냥했더라고요. 윤석열 캠프, 과거 홍준표 의원의 SNS를 소환해 반격했습니다. 해당 글을 보면요. 홍 의원은 검사 시절 역술가의 말을 듣고 홍 판표에서 준표로 이름을 개명했다고 적었는데요. 윤석열 캠프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을 역술인에게 맡긴 사람이 주술이니 부적이니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윤 전 총장도 반격에 가세했습니다. 세상에 뭐 이 부적을 손바닥에다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참 그런 거 좋아합니다. 어?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한 분들도 있는데 빨간 넥타이와 속옷을 즐겨 입는다는 홍 의원을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홍 의원 측은 나쁜 정치 버릇 고치라며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개명 과정도 풀어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얘기하고 SNS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대에 대선 주자들 사이 무속 논쟁을 하고 있으리 씁쓸합니다. 네. 사실 뭐 정치인의 품격은 말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후보들의 말이 더 거칠어지고 있어요.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보면요. 지난 대선 때 톡 쏘는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강경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바뀌었겠죠.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더 힘이 세다. 국민의힘 하는 행동이 딱 보적대 그 자체입니다. 보적, 적, 터플로 다 다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앞뒤 모르고 선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 지사 SNS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마귀, 네. 부패, 지옥 이런 원색적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마귀나 지옥도 사실 주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토론회 태도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다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허접하고 단순했다. 이건 최순실이 보고 한 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아니,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거는... 말씀하세요. 자, 팩트체크 공기토론 하십시다, 홍 후보님. 원 의원하고 원희룡 후보. 토론할 예. 생각이 없어요. 혼자 하세요. 토론하다 버럭 화를 내는가 하면 경쟁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네. 품격 없는 정치의 모습, 부끄러움은 왜 국민들의 몫일까요? 네. 아무리 사실이나 소신을 밝히더라도 그 말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